네, 놀이터 전진. 자, 볼 겁니다. 오케이. 레이저가 나가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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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은 오토 트레이서 라이트라고 적혀 있네요.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적혀 있고 에이스 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버전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좀 쓸만해졌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일단 제 건 아니고요. 위탁해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일단 어떤 거냐면 야광 비비탄. 네, 야광 비비탄을 쓰는. 야광 비비탄 마루이 걸로 봤을 때 가격이 꽤나 비싸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네, 보시면 좀 색깔이 좀 틀리고 그런데. 이게 좀 비싸서 싼 걸로 약간 이제 좀 구입을 해서 0.12g 탄하고 0.2g 탄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래도 저리고 오오오 여기가 뚫려버렸네요. 아무튼 예 안 잠근 걸 깜빡했네요. 아무튼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거를 일단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야광비비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탠드에 비트를 약간 하고 약간 빛까지 좀 보이나 이렇게 약간 보이시죠? 약간 야광 비비탄이었어요. 아, 야광 비비탄이 마루이 걸로 쳤을 때 0.2g 기준으로 1000발에 한 만원 정도, 만원이라기보다는 10박스니까 한 1300원이니까 13,000원 하겠네요. 이제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 두 개 다 알리 익스프레스, 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고 이것도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보단 좀 싸겠죠. 네. 아무튼 1000발에 만원 조금 넘어간다, 13,000원쯤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2g이 좀 비싸고요. 0.12g은 좀 싸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읽어보면 그렇죠. 리플 배터리 450짜리가 들어있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들어있고 어댑터 한 개가 들어있다. M14 역나사로 일단 되어 있어서 제가 가진 GBB, 예, M4 GBB에 연결이 됩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그리고 매뉴얼하고 케이블이 아마 들어있을 텐데 좀 한자만 가득 들어있겠죠. 예. 별거 없이 종이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반은 영문 반은 한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문 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그림만 보면 됩니다. 뚜껑 열면 이 안에 USB 단자가 있다, 여기에 버튼부가 파워 버튼이 있다 라는 거죠. 뒷면에 일본어도 있네요. 네, 메뉴를 냈고 자, 구성품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이크로 5핀 일반 5핀 USB 단자일 겁니다. 아마 충전잭은 일반 뭐 USB 쪽으로 쓰고 반대편은 네, 이렇게 갈퀴두개 붙어있는 표준 5핀, 네, 마이크로 5핀이라고 그거 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 한번 보죠. 이렇게 외관 아주 훌륭하네요. 색상 아노다이징, 예, 아노다이징된 색깔이, 빛깔도 굉장히 좋네요. 퀄리티가, 마감 퀄리티는 진짜 훌륭하네요. 아주 오, 앞에도 야, 이 부분도 멋지게 잘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서 풀리지 않나? 여기가 풀리나? 너무 세게 쪼았군요.
옆에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내부에 USB 단자 이렇게 충전하는 잭이 있죠. 에이스텍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되냐면 지나갈 때 센서가 반응해서 탄이 지나갈 때 센서가 반응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불이 강하게 비춰서 비비탄이 발광이 된다라는 거죠. 발광이 났다. 이것들 자, 한번 켜보고 예. 켜져 있죠. 이제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띡띡띡띡. 이게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불빛이 반짝할 거예요. 보세요. 반짝. 좀 전에 빛나는 거 봤죠? 자, 이제 좀 이따 조명을 끄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바로 보일 겁니다. 아무튼 예, 일단 좀 전에 일단 켜져 있는 상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에 14mm 역나사로 되어 있어요. 자기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하고 구입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역나사죠.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네. 14mm 역나사니까 왼쪽으로 돌려야지 가는 경우가.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피치 파일 낮춰주는 거죠. 14mm가 아니고 아마 이거 9mm인가 뭐 하여튼 그 좀 권총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권총의 끝부분에 이렇게 소형기 어댑터가 있는 권총이라면 이거를 장착하고 권총에도 이걸 달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대단한 장점이죠. 예, 이렇게 호환성이 좋다는 거는. 그리고 이걸 달아가지고 쏘는 것도 마지막에 제가 동영상 연결해서 켜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아, 완전한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이제 불을 지금 스탠드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탠드 빛을 받아서 이미 비비탄이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지나가면 또 어떻게 불빛이 변하는지. 빛나겠죠? 슉 보이시죠? 슉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죠? 자, 탄을 집어넣을게요. 이런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고 잘 만들었는데 저도 이게 야광탄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고 와, 야 이거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걸로는 제대로 감이 잘 안 올려나요? 네. 자, 탄 빛나는 거 보세요. 자, 그래도 한 2초 정도는 얘가 비비탄이 빛을 머금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시간 동안은 충분하죠. 자, 여기서 센스가 자동적으로 빛나가지고 번쩍하는 거 보이시죠? 번쩍. 아, 제일 중요한 걸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오토트레이서 가격은 네, 꽤나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만큼 마루이츠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누르면 꺼지네요. 하여튼 완성도도 훌륭하고 작동도 되게 잘 되고 꽤나 뭐 배터리도 뭐 내장형인데다가 크기하고 무게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꽤나 쓸만한 물건이네요. 이게 가격이 알리에서 구입했던 기준으로 얘는 8만원 정도? 네, 8만원 정도. 8만원이면 그래도 뭐 마루이크에 비해서는 마루이크는 아마 제 알기로 11만원 정도?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하는데 중고거래로 한 10만원 정도 아마 더 비싸가려나요? 중고로 한 10만원 전후로 아마 거래되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괜찮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밤에 쏘는 거 예, 제가 가진 총이 좀 허접해도 예, 찌비비로 쏘는 거를 한번 첨부시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황군이었고요. 참 오랜만에 또 영상 찍는데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ㅋ 아니네요. 가보세요. 우와 우와 단발 한번 해볼까요? 좋은 단발. 네, 놀이 전진 볼 겁니다. 오케이. 레이저가 나가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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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고 계십니까? 예. 합동 전동 아니 합동 14세용 전동건의 3.7V 셀 3개 조합으로 잠깐 쏴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한이 없대. 멈추.